한글인데 왜 안됨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미네이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백밀가루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영원 월드컵? 영원 월드컵 저번에 했잖아. 돌럭 드라마 가상 캐스팅은 좀 실제 인물이 있어서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또술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 하스스톤합니다. 아 뭐하지? 산술집은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 월드컵 왜 근성 월드컵이 없지? 난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근성 월드컵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자, 7400점. 럭키짬 그거 없나? 캐릭터? 봐봐, 이런 게 나와. 이거 검색이 이상해 이거. 지금 처음에 지금 처음에 극혐말 월드컵. 침착맨은 개많어. 아 기분 좋게 다리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스스로 자신의 위기를 연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반격해서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위기 연출 시간. 미라우스 개새끼. 또 옌병해라. 옌병해. 말했어 옌병하라고. 났어. 건투를 빌게요. 아, 또 옌병하네. 아, 왜 이렇게 옌병을 하지? 그리고 또 멀록을 찾았지? 내가 할 땐 절대 안 나오거든? 이 옌병 지랄이. 해질 수 있습죠. 어패. 바텐더는 어패하지 뭐 어부를 안 하려고 그래. 야채맨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군대 간다고요? 왜 이렇게 어려? 야채 장수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어린 거야? 열받게. 아, 28이에요? 왜 늦게 가? 국방의 의무. 빨리 수행해. 소질이 있으시군요. 강한 건 이거거든? 이거보다? 안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열어봐.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해 둡죠.
이게 더 세지. 이거 안 터지면 최악이야. 계속 가시죠. 뭐야? 업했네? 도발 있고 이거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가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같이 힘을 해줘도 우리 싸운다. 내가 죽어야지 빨리 나오니까. 아 뭐하지 진짜? 여러분들 짠해주시면 안 돼요 좀? 같이? 우리 한 배 탔잖아. 우리 식구잖아. 갑자기? 도와줘! 그렇지. 오. 기분 좋아졌어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또끈. 삼국지 토크 저스트 댄스 김하백님이랑 근성으로 달고나 커피 만들게 하죠. 도와달라면서 게임만 하고 채팅창 하나도 안 보는 거 봐. 보고 있어요. 그럼 꺼? 게임 끌까? 어? 게임 끄고 아이디어만 회의해? 니들이 바라는 게 그거야? 알았어, 끌게요. 이거 끝나고. 아. 로이 블랑코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지. 야, 너무 좋다. 전면 교체죠. 왜냐면 좋은 게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키드너즈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오? 아, 또 터뜨려주네. 잡았어. 뒤에 채소와 피해 채소화 시켜.
기계가 없거든? 이걸 좀 씌워주기가 힘들거든? 안녕 로봇? 그냥 안녕 로봇 키워서 놓기? 얘 때문에 싫어. 빛이 희미해졌다. 우린 싸운다.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와우. 이거밖에 없죠? 이 녀석? 이거밖에 없는 녀석이죠? 그래서 기계가 하나 딱 나와주면 예술적으로, 영웅적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그냥 써? 깡으로?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표범은 2가 붙는 게 낫죠. 한대 맞아.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안 터졌어. 살았어. 이거 잡아. 서순. 쥐 터트리고 갔으면 나쁘잖아.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지만 빼고 내 방패는 아르고스.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오 좋아. 살고
못 죽였죠? 뭐 그죠? 뭐 없죠? 미라가 약한 게 아니고 내가 센 거야. 키울만한데 뿌릉이. 뿌릉이 키울까? 키우자. 키우면 좋아.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얘가 별로야, 그죠? 왜냐면 나머지 공격력 다 올라가거든. 맞는 골드를 드리자. 더 키우고 싶은데 더 키울 거면은 팔면 안 됐지. 다음에 업하면서 봅시다. 연병하지 말고. 그래, 모두 키워서 발라줘. 또 저기 있었죠? 얘가 다 해내지 않을까? 폭탄! 그렇지. 잘한다. 올리고 토큰 쟁여놓을게요. 시체니까. 폭룡? 두 개 팔면 되거든? 요거랑? 요거랑? 아니면 요거 팔아도 되고? 압살용은 별로고 요거 있어서 요거 볼 수 있는데 사고 돌려? 굳이? 키울 거 찾을게요. 자, 정리할 거 찾아봅시다. 페어 찾으면 좋고요. 없으면 이거 버릴게요. 그냥 과감하게 이거 버리고 공격력이 다 높아서 얘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여기다 갖다 먹어? 얘도 잘 키웠네. 이거 왜 죽었지? 센데? 공격력만 늘려? 첨보 좋은데? 첨보 좋아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바로 씌우냐? 옌병하고 씌우냐? 안 죽겠지? 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저 터졌거든?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하는 게 나아. 열심히신 모습이 참 보기 좋군요. 약하잖아. 옌병이잖아. 이렇게 영웅적으로 들어가지? 죽진 않아. 왜냐면 16딜이거든. 됐어. 보실 수 있게 유지해 둡죠. 로봇이 뭐가 나? 아 뭐야. 플랫 찾았네. 아싸! 25딜 2득이고. 7500점 복구. 이것이 침릴이다. 아싸! 안 해, 개 같은 거. 전장 보기 싫다고 하셨죠? 끕니다. 아, 김성모 작가님 오실 때?
체육관차 할 줄 몰라.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민 상담소. 2시까지가 아니고 1시에 꺼요. 제가 밥 먹으러 나가요. 김성모 설화. 한나라 시대 한 마을에 성모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뼛속까지 아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강건마라는 말을 탄 채 20근이 넘는 속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 이르기를 당신은 전사독에 중독되었소? 머지않아 뼈와 살이 분리되어 죽을 것이오? 라 하더라. 이에 성모가 황급히 놀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단 말이오? 물으니 사내가 말하기를 이곳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지데오라는 맑은 호수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만 피어나는 에로사화라는 꽃의 뿌리를 캐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의 물과 함께 잘 섞으면 강약약 강강강약 강중약 이라는 신비한 약이 만들어질 것이오? 그 약을 108일 동안 복용하면 살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성모 노인은 알아두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싸 좋구나! 하고 덩실거리며 약을 구하러 뛰어가더라? 하지만 안타깝게 똥 싸느라 약을 늦게 먹는 바람에 결국 성모 노인은 뼈와 살이 분리되어 저승에 가서 럭키짱이나 실컷 보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김성모 설아. 아, 당신의 하트 병건이 건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옛날에 뭐 싸이월드 뭐 이런 시절에 돌던 것 같은데? 아, 이거 한번 읽어드려야겠다.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넣기. 김성모 갤러리 막 거기 가면 댓글에 막 1계단, 2계단, 3계단, 뭐 4계단, 5계단 1080계단 쌓아요. 원래 108계단인데 너무 쉬워가지고. 그리고 도배 금지라서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10개씩 돌아가면서 쓰거든. 한 명이 계속 도배하면 10개 이상은 안 돼가지고 그러죠. 뭐더라? 278계단? 나머지는 다음 가위가 써줘? 그러면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10계단 또 쌓아. 그리고 다 1080계단 다 쌓으면 뭐지? 뭐 계단은 근성이다? 모르면서 또 끝나. 그리고 그냥 쿨하게 헤어져. 1080계단 쌓고.
일단 이 시 김성모 설화 한번 읽어드리고 바탕화면 김성모 설화 월드컵을 하나 정해야 되거든요. 근성 월드컵이 없어서 소인배 월드컵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인배가 없네. 그리고 애니 속 최고의 대인배 캐릭터인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야지 아는 거라. 대털? 이게 김성모 검색하면은 김성모 화백 명대사 명장면이다? 이거밖에 없어 전에 했던 거. 같이 하자고요? 그리고 뭐뭐다? 이게 뭐냐면 마침표가 물음표고 물음표 질문할 때는 느낌표예요. 그래서 너 밥 먹었니? 이게 아니고 너 밥 먹었니? 이거야. 그리고 느낌표는 온점으로 표시해. 빈다 표. 이나르카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민꼬발랄 알아요? 민꼬발랄? 어 아시네? 어떻게 아시지? 요즘에 그 케이블에서 유튜브 영상을 막 틀어줘요. 그래서 흔한 남매 엄청 틀어주거든. 그래서 소연이가 그거 엄청 보는데 그거 보다가 요즘 민꼬발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새치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응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나왔는데 민꼬발랄이 뭐냐면 민꼬라는 어떤 분이 여자분이 연기를 하는데 상황극을 하는 거야. 흔한 남매처럼. 근데 다 본인이 뭐 박민꼬 뭐 이렇게 있어. 다 친구 막 엄마 아빠 뭐 동생 형 선생님 뭐 다 자기가 해. 분장 다 다르게 해가지고 좀 재밌어. 그거 나도 좀 계속 봤어. 왜 말하는 줄 알아요? 이 얘기를 월드컵 검색하는데 유명 유튜버 이상형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딱 봤는데 표지에 있네. 계시네. 검색량 게임? 안 돼. 검색량 게임 안 돼.
와 남자 연예인 몸매 근육 복근 월드컵도 있어. 와 미쳤어. 이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타고 나는 거겠지? 같이 보자고요? 니들이 찾아가서 봐! 어깨가 말이 안 돼. 어떻게 어깨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 어깨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몸통이야 보통 지금 나온 사람. 그래서 여기서부터 몸통이고 이렇게 꺾여서 허리가 돼. 그리고 팔이 이렇게 달렸어. 여기까지가 몸통이어서 그러니까 가슴이지 여기 가슴 이렇게 빠져서 몸통 그리고 여기에 팔이 여기서부터 달린 거야. 합체 로봇 그 있잖아 본체에다가 하나 더 붙는 거 있잖아 그 느낌으로. 어 프랑키 느낌에 어떻게 이렇게 되지? 예술이야. 아니 김성모 작가님하고 관련된 월드컵을 해야지. 니들이 보고 싶은 월드컵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지가 준비해오든가? 하 씨발. 당연한 말이라서 할 말이 없네. 준비를 안 해와서 하다기보다는 전장 보기 싫대지. 뭐 하면 뭐 하기 싫대지.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짤 거면 아이디어 이거 짜라고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카페에 추천되어 있는 거 중에 그냥 그나마 비슷한 걸로 가야겠다. 그죠? 좋아하는 숫자 월드컵. 좋아하는 숫자를 고르며 해당 숫자에 관련된 많은 썰들이 나오겠죠? 7, 26. 7? 26? 26 뭐 26살 때. 그죠? 내가 26살 때 언제야? 지금 내가 몇 살이지? 38. 12년 전. 12년 전이면 2008년. 그죠? 2008년 때 나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 오도발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숫자 월드컵 괜찮죠? 7 뭐야? 노잼일 듯? 벌써 재미없어요? 자 7 아무튼 7 넘어가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22-2. 아 재미없어. 아 재밌었는데 니들이 재미없다고 해서 재미없어진 거 아니야! 옆에서 재미없다고 계속 해가지고 원래 재밌었어!
침착 마이 헤어스타일 월드컵 64강. 남자도 오지게 하네. 남자도 오지게 하네. 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괜찮은 거, 느낌 있는 거 반응하세요. 침착맨 헤어스타일 월드컵을 김성모 작가님 모시고 하면은 너무 그거죠. 정군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월드컵만 정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머지는 그냥 유튜브 이번에 여셔가지고 그거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럼 한 2시간, 3시간 되거든. 다 생각이 있어. 병건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제가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제가 얼마 요즘에 촬영하자 4회차 촬영하는데 슛 들어가. 딱 슛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오늘 뭐 해가지고 뭐 다음 분 오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PD님이 쭉 보시다가 죄송한데요 텐션이 좀 떨어져 있는데 텐션을 좀 조금 올려주실 수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원래 이런데?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슛! 핸드. 자, 어서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했어. 그리고 한 10초 뒤에 다시 돌아.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나보고 졸리네. 그래서 아닌데? 안 졸린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든 생각이 이겁니다. 평상시 개인 방송을 니들이 오냐오냐 했잖아! 그니까 내가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한 거 아니야 방송을. 그 지금 텐션 업하는 연습이에요 지금.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때 촬영장에서. 니들이 오냐오냐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머리 주호미 아저씨처럼 잘라주면 안 돼요. 저 진짜 저 삭 그 판 거 봤죠? 진짜 머리가 안 이뻐요. 머리가 안 이뻐. 그 형은 머리 그 두상이 이뻐가지고 어울리는 거예요. 야, 되게 외계인 같아 내가 하면. 그래서 원래 나 저 계획이 더 빠지면은 삭발할 거였거든요. 아니 이게 변발? 변발 못할 것 같아. 왜냐면은 원형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야 돼.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그럼 황가두머리 돼야 되거든. 황가두머리 뭔지 알아요? 황가두컷? 황가두컷 김진태 작가님 진짜 웃겨. 아 나 이거 이것만 봐도 웃겨. 그림체만 봐도 웃겨. 아 이게 액션이 그렇게 안 크거든? 근데 되게 웃겨. 이런 거 끙. 아 옛날에 이렇게 바나나 걸 그리신 분이에요. 그 노래도 나왔잖아. 이거 집에 있어. 사또인다우스. 이것도 재밌어. 이 작가님 만화는 재미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글보글, 대마왕, 시민쾌걸, 대한민국 황대장, 신한국 황대장, 바나나 걸, 굿모닝 보스는 제가 안 봤어. 여기 황가두 나오나봐. 근데 황가두가 다른 데서 나오거든. 아 이렇게 아 와이드 워커스. 와이드 워커스도 재밌어. 아 이게 특유의 그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하죠? 개그 그
테이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 그래서 딱 보면은 아, 그 있잖아요. 그 주성치 영화 보면은 주성치 스타일이다. 딱 이건 주성치 영화다. 딱 있잖아. 그죠? 그 테이스트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김진태 작가님 만화는 진짜 테이스트가 딱 느낌이, 분위기가 딱 나와. 독보적이야, 굉장히. 그래서 인터뷰하면은 아, 침착맨 안 졸려! 안 졸리다고 했잖아, 아까. 커피 마시고 있잖아. 그래서 그 김진태 작가님을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존경하는 작가님으로 그 선정을 했었어요. 웃기려고 나대지 않는데 웃기달까? 어, 맞아. 그 느낌이야. 내 스타일의 개그. 그리고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방정류 왜 이렇게 떠나세요? 야! 나는 텐션 올릴 수 있는데 1층에 그 영업장이 있어요. 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어, 월드컵 주소로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림쟁이 제일 빡치는 순간 월드컵. 어? 천재다.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나 이거 할래. 라인 볼링 고맙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텐션이 오르는 게 뭐가 아니야! 니들은 지금 좋은 때 보고 있는 거야. 옛날에 이거 사운드 세팅 안 됐을 땐 귀 찢어졌어. 월드컵이 좋으면 뭐야? 방장이 졸린데. 텐션 이 정도 올렸으면 됐잖아. 자, 월드컵 할 거 생겼으니까 전장합니다. 님 근데 두상 못 생겼으니 삭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글동글 예뻤으면 재미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하죠. 낄낄낄 하면서. 어? 야, 이거 어? 이렇게 하지 보는 맛이 있지 못 생겨. 이러죠. 막상 하잖아? 숙연해 줘요. 아, 이래요. 아. 언제 길러요? 침착맨 님. 유유. 어떻게 유유. 그래서 처음에 나 괜찮았거든. 다 몰려와가지고 내 주위를 둘러싸네. 아, 어떡해? 입틀 막. 아, 어떡하지?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모자를 찾아. 요즘 모자 안 쓰잖아. 그때 모자를 잠깐 썼어. 계속 방송하는데 어떻게만 해. 그리고 배텐에 나갔어. 배텐에 나갔는데 머리 이렇게 밀고 갔어. 근데 갑자기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아 계속 이러시는 거야. 아, 불이 너무 밝지 않나? 여기 그때 이게 짧게 밀고 여기가 원형 탈모가 이제 보이니까 여기가 이제 한 이 지역이 수치 딱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아 정수리 계속 막 캠으로 갑자기 막 그 높낮이를 막 바꾸시더니 불이 막 불을 막 끄고 막 안절부절 막 하시는 거야. 그니까 또 나도 이렇게 돼요. 사람이. 나는 안 그런 줄 알았어. 난 누가 뭐래도 신경 안 쓸 줄 알았어. 근데 신경 쓰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남캐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매기는 건 아니 진짜로 그 있잖아 느낌이. 매기려고 하는 거랑 그게 막 안절부절 하시네. 그냥 막 갑자기 막 그 막 대본을 막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 특유의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 가만히 못 계셔. 원래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거든. 곤란할 때 막 뭘 수습해야 된다는 뉘앙스. 아 이걸 내가 지금 막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이 사람이 상처를 안 받지? 이런 그게 느껴지는 거? 액션에서?
어, 곤충 기부반은 동수 부엉이 마냥. 와 혈맹님 후원 감사합니다. 새로운 작업실 선물 받으시겠네요. 고맙습니다. 작업실 선물? 아, 아 혈맹 작업실을 선물해 주신다고? 다시 전장 갑니다. 한판하고 가면 되겠네. 경건아 넌 왜 방에 들어올 때마다 게임만 하고 있니? 방송 준비는 언제 할래? 너 어디 7500점한테 전장 7500점이야 나! 아까 3등 했다고 다릴로 승률 봐 다릴 승률 40판에서 30판 이겼어. 집착 강한 집착맨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 짧으면 좀 무서움. 나도 모르게 쿨피스 봐줘. 아, 무서운 뭐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에 무서우냐면 뚜엠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막 아 이 사람이 되게 막 폭력적이고 그래서 무섭다 이게 아니고 뭔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섭다 느낌. 보리브로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막 어? 해코지할 것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의 무서움이잖아요. 주창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막 주머니에서 똥끈에서 막 펴바를 것 같은 그런 거잖아 갑자기. 그죠? 이영리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하나 일어나라. 상대는 공산당이야! 은우킹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 이제 제가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좆꿀입니다. 차라리 쥐어서 하는 게 나아요. 진짜 쥐어서 하는 게 나아. 이해할 거면 쪼지 할게요. 쪼지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루노 스튜디오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메뉴는 밖에 나가서 먹을 겁니다. 7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시작 좋죠? 근데 이게 첨보를 발라도 뭐가 안 좋냐면은 굴이 나와가지고 개 같아요. 마술박 아저씨한테 점수 따라잡혔던 충격 때문에 전장을 주구장창 돌리시는 건가요?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전장 아침에 한 두세 시간 하나? 직박이 형님은 뭐 그냥 하루 종일 하시지. 전 75층입니다 온갖 강력한 하수인들이 다 모일 것. 어저께 두 시간밖에 안 했어! 뭐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미라우스 멀로 오케이. 2턴에 만나는 미라우스 좋죠? 직박이 형님 언제 으깨지실 거예요? 빨리 신청하세요. 노리터님 2개월 구독,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야, 2턴에 얘 만난 건 행운이었어. 돌아오셨군요. 어? 방금 좀 어떤가요? 뭐임? 수제 첨보? 사코까지 올려서 독 바른 다음에 수제 첨보?
이게 3사극기 때문에 좋아요. 이거에다가 페어에다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여기 아 피겠네. 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영능은 지금 쬐깐둥이밖에 없잖아. 쬐깐둥이 공격력밖에 안 받아줘요. 얘가 훨씬 좋죠. 그리고 영능 이거 멀록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동네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오 좋은데? 아! 벌써 찾았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헤네 얘가 쎄 처음에 진짜 깡패야 처음에 그 용냠을 할 때 좋아. 얘가 지금 타이밍이 완전 개깡패입니다. 김을 부는 보는 눈이 없어? 알이지? 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뭔 알이야 알은? 어? 내가 하필 멀룩이라. 아! 됐어. 용냐멀 그게 있잖아. 계속 어? 얘는 용냐멀에 그게 있다고. 뭘 알아? 어? 알이네? 가요. 난 절대 쓰러지거나 아 힘없이 꺾이지 않아. 어 안 죽었어. 카운터인데.
있을 테니. 와. 후원 감사합니다. 되게 센데 전. 돌아오셨군요. 화성 좀 어떤가요? 이거 도발해주면서 얘 지켜주면 좋긴 좋거든? 그래서 이거를 안 가고 요거로 가고 그냥 이걸 살게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보잘것없는 거였구나. 삼성? 쓸 거예요. 삼성인데 어떻게 이들 아가 있어? 아, 벌써 터졌어. 행복 전장 감사합니다. 아, 아또밤 86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경건쿵야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센데 아까 말도 안 되게 싸웠어. 파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용냠을? 모든 걸 걸었어. 뭐 어쩔 건데? 어? 어쩔 건데요? 마 오 히드라? 안 나오죠? 히드라 의식해서 이거 놓는다? 말이 안 돼. 천보 까고 바로 들어가고. 자당 무도가 달나라 내에 있는 제 선술집을 밀어우스인데 이거를 뭐 그거 하겠어?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별거 없구만. 와, 딱 맞춰줬어. 교환 받아. 이건 안 좋았어. 그래도 와, 교환 받아. 아. 좋아. 센 거 좋았죠? 앞살이 공격력 3이 초반에만 의미가 있어서 그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지도자 영능은 팔 것 같은데? 그리고 첨부 바를 거면은 얘가 빠지고 들어가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무슨 인병이 많지? 사실 선고했니? 왜 폭력 안 줘? 폭력이 두 개나 있었는데? 쓰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어, 나트레즘. 얘가 너무 불안한데? 얘가? 난 절대 쓰러지거나 힘없어. 아! 근데 어떻게 8등한테 졌지? 사실상 9등 아닙니까? 8명 참전했는데 9등했어. 10분 만에 끝났어요. 저의 전장이. 어? 밀어올 수 없네.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 어? 나 어떡하죠? 똥 마려운데?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신문지, 신문지 없나?
전투를 빌게요. 침의 전장은 쏘고 있어. 이걸 보는 모든 사람들을 열받게 만드는 침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스윙이 있으니까 이걸 챙기는 것도 방법이었던 것 같아. 아침에 이거 팔고 살 거라서 의미는 없지만 말이에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1-1 했으면은 맞고 이쪽 맞추면 데미지 감소. 패배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음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이게 사 체력이랑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아.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만족한 노생겼군.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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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억텐을 유지하시려는 모습 눈물겹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방장 오냐청자가 만든 걸지도. 말 걸지 마 지금.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 좋은데? 어 좋아. 어 좋아. 아깝지만 괜찮아. 이게 한 번만 더 예술적으로 쌓아줬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벤자니 붐 와르와르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따스윈. 따스윈도 이게 의미가 있어. 왜냐면 20짜리를 버텨주거든요. 거기 의미 있었죠? 두 개? 오뎀?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빛이 희미해져도 우리는 싸운다.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분명 이기실 수 있어. 다 팔아. 좋아, 잘 때려줬어. 얘가 뭐지? 힘 없이 꺾이지 않아. 아, 잠깐만.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 사야 되는데. 얼릴 필요 없어. 아. 이겨영 버프로 더 이긴 척해서 사기를 이제 꺾어놓는 거죠. 싸움 전에.
저 솔직한 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상관없다. 저도 나쁘진 않다. 근데 왠지 이길 것 같다. 이럴 땐 또 이겨요. 준내게 이겨. 이럴 땐 이럴 땐 이 악물고 이겨. 전장 이기고 싶음 똥 마려워 보세요. 전장 이기고 싶음 똥 마려워.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35초.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아이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저도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대기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서순 개판이야. 와! 와,
똥 싸갔다고 이것도 비겨주네.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붙여. 우린 하나가 되어야. 아, 충전자가 없어가지고 아쉽네. 아, 아까 5코 썼으면 이거 진짜 괜찮았는데.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좋아? 좋아? 이겼어. 야, 이게 이걸 쳐주겠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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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4 11 예 천보에 한 80 올라간다고 치면 97 천보 이건 페어. 이걸 버려야겠다. 이걸 일단 버리고 두 개 버리자. 악마? 이 악마 바르면서 올라갔거든? 얘 쎄. 독성은 있어야 되고. 아, 이거 보충제가 없네. 보충제만 있어도 이거 이기는데. 독성 뒤로 빼라고? 이 정도로? 슈팅이면 어떻게 해? 슈팅일 수도 있잖아. 악마 4개밖에 없잖아. 슈팅이야. 하고 바로 들어가야 돼.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침착맨 있긴 한데. 아. 여기 붙는 거 아니야? 좋아, 공격력 붙은 거 잘 잡았고 비겼어. 됐어.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근데 룡 키워야 하잖아. 룡이 붙이기가 좋잖아. 이거 다음에 충전재 찾으면 더 좋긴 하거든? 두 개 더 팔자. 아, 근데 팔기에는 또 에반데? 여보세요? 어, 완전아. 예, 예. 우리 도착했는데. 예, 예. 지금 왕십리호 일전에 그 밥 먹었던 데 없나?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 없고요. 사고 자리 빼는 게 나아. 잡아야 되는데 체력이 여유가 없는데.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 보충제를 찾는 게 훨씬 나아.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인프. 지금 이거 버프보다 충전재를 찾아. 아, 내 팬들이 이렇게 많다니. 지랄한다. 지랄해. 저거 잡았어. 천번에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생각보다는 천벌의 독이네. 이길 수가 없네. 지금 성모 형님이 도착하셨다고 해가지고 전 나가보겠습니다. 달일 41판에서 31승. 달일 권유자죠. 똥 안 썼으면
2등 했어. 자,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2시에 오겠습니다.